오늘 우리 머이 방아잎 닭게장을 끓였어요. 아 맛있네요. 여기다가 이제 방아잎 향기에다가 또 우리 이제 그 염소 탕 끓일 때마다 쓰는 그 산초가루를 좀 넣었어요. 그래서 독특한 맛이 나고 또 방아잎 향기하고 머이하고 같이 엉클어져서 섬유질이 풍부하고 철분과 칼슘이 풍부한 닭게장을 방아잎 머이 닭게장을 끓였어요. 그리고 산초가루로 또 생강마늘을 듬뿍 넣어서 맛있게 끓였는데요. 아 군침이 도네요. 여기다 이제 참치액젓을 좀 넣고 마늘 생강을 듬뿍 넣고 후추를 좀 뿌리고 산초가루 향기가 대단해요. 그리고 꼭 저 염소탕 먹을 때하고 맛이 같네요. 깊은 맛이 나고 같은 닭게장인데도 염소탕 맛이 날 수 있는 것은 머이하고 방아잎이 들어가서 그렇게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또 생강하고 마늘하고 산초가루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죠.